今日は日本の味が恋しい私が日本のお菓子を食べたくなってチックサイトでいろいろ買いました。ということで今回は私の好きな日本のお菓子を取り寄せてジェイさんに食べてもらいたいと思います。あれ근데뭔가내가다이어트한다고하고서부터뭔가먹는콘텐츠가많아진것같은이느낌은뭡니까뭐그건그런데 오빠그럼기획좀해봐먹고사느라바빠서 아무것도하지않은자는불평할자격이없습니다 여러분돈돈입기마셔まずはしょっぱいお菓子からいきたいと思います。짜잔제이상これを読んでください소후토사라다안에아래저기영어로써져있는데 일본의전형적인샌베맛이야되게가볍고좋아맛있어짭짤하다맛있어이게짠게너무짜 이식감은다아시는식감이에요설탕붙어있는거다들드셨으니까찹쌀과자해가지고막이런식으로팔았던것같아먹어보고느낀거지만은역시저는짠맛보다는단맛을더좋아하지않나다음갑시다 짠거는이것밖에없어짜잔나스카시노시루베누맞아이거는뭔가한국과자 OS 랑비슷한비주얼이네요그러네 OS 는사각형이고이건삼각형뭔가어렸을때집에있으면되게기뻤던그런과자야아그래이게케이크모양이잖아근데모양이되게뭔가좋아했어미니미양케이크모양이렇게생겼어요왠지냄새도 OS 랑똑같습니다 살짝녹았네집이따뜻해가지고 우리가흔히먹는 OS 보다는훨씬더안에있는빵쪽이부드러워요좀더고급스러운느낌이납니다되게구치도깨가있네우유랑먹으면사르르녹는그느낌이에요맞아이렇게맛있었나 맛있네하나더먹어야지 더많아먹을거많아 양주노키타케키니크리무 아직한문은못읽겠어자次は懐かしいつながりで짜잔하루아아니아닌데아니잠깐만있어봐있어봐있어봐루만도맞아여기랑회사가같은회사야브루본버본이네버본브루본아그래 브루본됐어그저기술이름인데아그래바본이거는식감되게좋아이렇게생겼어요이것도되게어렸을때부터집에있으면좋아했던그런과자여기있는과자다그런거아니야아니야집에아니과자있는데싫어하는애가있어아니특히집에있으면좋은그런과자들특히있잖아그래서난그런게있었나나는그냥집에과자있으면무조건좋아했던것같은데아그래그러면집에있을때별로싫어했던과자는뭐야그거젤리같은건데할머니집에많이있는건데 근데지금은되게뭔가먹고싶어그거 지금먹으면뭔가다르게느낄까해서 나는어렸을때집에스카치캔디있으면되게싫어했어요맛있는데스카치캔디저기도있는데이거는식감에주목해주세요식감이라생긴건약간이렇게생겼네요비슷한거를꼽자면한국에초코하임이라는과자가있습니다근데이거는아니야초코하임비슷한거있어똑같은게있어응아씨이런게나오면은어쨌든뭔가가뭔가를따라했는데 확정적으로말할순없잖아내가모르는데 아그래서말하기가되게뭐해따라하는사람벌받으시고이거안에다부서진거봐이것도익숙한거야스쿠다스라는 과자가있는데그게잘부서지면대명사야하도그게잘부서지니까그런말이있어멘탈이쿠쿠다스 쿠쿠다스이야기나왔으니까쿠쿠다스랑좀비슷한거자읽어주세요시로이아이징인가코이비토 아이징은별로안좋은 그렇지이거는홋카이도의유명한과자야홋카이도가면꼭하나씩사오는그런과자도쿄바나나같은거구나맞아맞아짜잔딱그선물포장그느낌이네요아이고이미부서져있네요아그래 아이것도집이따뜻해서좀녹았나맛있다이거맛있지되게맛있지이게먹을때붉은설탕알갱이가느껴진다고해야되나그런게너무좋고맛있다진짜잘부서지는과자구만 그럼앞으로일본에서는멘탈이시로이코이비토 시로이코이비토보다루만도루만도 정도를나누는거지약이면시로이코이비토양약이면은루만도 멘타루가루만도오늘의명언나왔네
멘타루가 루만두. 아껴놓고 먹어야지 살찐다. 그래. 이건 100% 우토루. 자, 부서지는 つながりで 이거를 가자. 왜 이렇게 부서지는 게 많냐? 読んでください. 파이노 지츠. 가지츠의 지츠다けど 근요미가미. 파이노미. 어렸을 때부터 뭐 그냥 좋아했어. 이렇게 다 개별 표정돼 있구나. 어때요? 아, 제가 선호하는 맛은 아니네요. 아, 그래? 그냥 되게 그냥 소소한 느낌? 그리고 밀가루 냄새 나. 밀가루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그렇군. 지금까지 먹었던 다른 과자에 비해서는 약간 제 취향은 아니에요. 아, 시로이코를 또 제일 먹어서 그래. 이게 너무 고퀄리티 있잖아. 아니, 루카가 주는 대로 먹었는데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또 옆에 있으면 계속 주워 먹을 것 같긴 해. 자, 다음은 짜잔. 아르포토. 어, 이것도 물어보니네. 몰랐어? 어. 나는 뭐 알았던 것처럼. 아이고, 물어본 잘하네. 루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과자를 다 물어보니야. 다 사 보니까 다 물어보니네. 짠, 드십시오. 고래와. 위에가 초콜릿이고 밑에가 쿠키야. 쿠키. 이것도 뭐 빈츠라고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예, 그 따라하신 분은 꼭 벌 받으시고. 그런 게 아니면은, 예,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쿠키가 맛있어, 되게. 인정. 쿠키 쪽이 확실히 식감이 살아있네요. 뭐 초코는 우리가 흔히 과자에서 먹는 그런 비슷한 초코인데, 통밀인가? 호밀인가? 약간 그런 느낌의, 어? 통밀이야? 그런 느낌의 쿠키라서 되게 식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고소하고 밀도가 있는 느낌? 次와 제이상이 싫어할 거예요. 짜잔. 인자. 매실. 어, 맞아. 나 매실 싫어. 아니, 내가 먹고 싶어서 샀어. 그래도 사왔으니까 한번 먹어봐야 되겠지? 뭐 싫으면 안 먹어도 된다. 아니야, 아니야. 이런 거 빼지 않는 것도 이 유튜버로서의 덕목이라고 할까요? 아니. 신 거 박혔다가 또 신 걸 발라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이거 별로 안 쉴걸? 오토코우메 보다? 언더, 언더. 언더? 응. 도전! 오토코우메보다 훨씬 먹을만한데. 그렇다고 해서 내 스타일인 건 아니야. 그건 알고 있어. 맛있어. 어때요? 다음. 자, 마지막은 오빠가 제일 싫어할 것 같아. 뭐야? 아니, 루카상한테 무슨 추억이 있는 거길래? 아, 그냥 내가 좋아해. 미야코노 토 콩부. 콩부? 응. 콩부? 응. 다시마? 응. 너 다시마 과자를 만 세상에. 아, 이거 맛있어. 아우, 벌써 신냄새 나네. 아이오딘 냄새가 나는데. 나랑 둘째 동생 있잖아. 걔도 좋아해. 아이고, 씨, 냄새가 이게 벌써부터 그냥 코를 찌르는데. 하나 먹을 수 있을까? 조금만 먹을래? 잘라서? 아니야. 냄새는 되게 별로였는데 막상 먹으니까 나쁘지 않은데? 어, 그래? 약간 청국장 같은 느낌이네. 냄새는 되게 별론데 먹으면 맛있는. 나쁘지 않은데? 하긴 먹으니까 그렇게까지 쉬진 않다. 냄새에 비해서. 한국에 다시마 과자 같은 거 있어? 찾아보면 없진 않겠지만은 메이저 중엔 없는 것 같아. 아, 이게 마지막이야? 아, 일부러 이 마지막에 배치한 거야? 아, 얼른 시로이 코이비토로 입을 정화해야 돼. 이게 베스트. 야, 이것도 부서져 있네. 아. 멘타루가 시로이 코이비토다. 근데 일본 국내에서는 그렇게 부서지는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해외에서 보내진 거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사이트가 포장을 되게 대충하더라고. 아, 그래? 그냥 박스에다가 던져놨어. 루카상이 일본에서 되게 좋아했던 과자들을 먹어봤는데. 근데 사실 이게 다가 아닌 건 알죠? 뭐 근데 뭐 직구 사이트 이거밖에 안 팔았겠지 뭐. 맞아, 직구 사이트 있는 것 중에 오모이데 노 시나. 내가 먹어본 과자는 완전 부분 중에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전체적으로 말은 못하겠지만, 오늘 먹은 것만 따지면 되게 약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일반적으로 먹어왔던 과자보다는. 물론 저는 닥터유 같은 걸 사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의 약간 고급 과자 라인을 먹지 않기 때문에. 뭐 먹어봐야 뭐 콘칩 이런 거지. 메이플콘. 아, 일본에 감자칩도 되게 다양하고 맛있는데, 식감도 다양하고 맛도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되게 맛있게 먹었고, 예, 다음에 또 일본에서
루카さんの思い出の味のおやつまたやってみようと思います。うん、 일단 오늘의 마무리. 멘탈가 르만도랑 私の推しはブルボン。